자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. 네. 자,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자들의 병이다. 어, 맞아. 아, 맞을까요? 그건 아니다. 아닐까요? 아유, 아니긴요. 아니다. 그건 아니다. 대부분 여자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거예요. 그 뭐예요? 그거 뭐예요? 대부분 여자니까. 아, 대부분. 꼴등 말 때? 아. 저는 X. 어? 이게 면역에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남녀를 통틀어서 아, 면역에 이상이 있는 분들의 병이다. 하지만 여성분들이 더 집안일도 많이 하고 뭔가 그래.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또 호르몬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많을 뿐이지 사실 여자들의 병이다라는 거는 전 인정할 수 없어요. 아. 아? 인정할 수 없다? 저는 남자분들은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. 저도 본 적 없어요. 아. 네,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어. 물을 들었어요. 어. 남자분들은 대부분 뭐 폐, 간 이쪽에 워낙 아니야. 술을 마시니까. 아니야. 남자분들도 많아요. 어. 난 본 적 없어요. 여자분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. 술 계속 마셔요. 어, 그래요? 네네. 그래서 지금 반반으로 딱 갈렸어요. 네. 네. 정답은요? 정답은 일단은 세모로 드리겠습니다. 어? 세모의 약수관이네요. 아까 유진 씨가 맞출 뻔했는데.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병률은 여자분들이 남성분보다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. 어, 막 이렇게 많네, 세상에. 그렇긴 하구나. 근데 제가 이제 세모라고 답을 드린 이유는 남자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. 이게 남자분들이라고 해서 관절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. 아.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사실 더 많긴 합니다. 아.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아마 여성 호르몬이 관련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.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특이하게도 오히려 임신을 하면은 관절염 증상이 조금 좋아지다가 출산 후에 다시 좀 나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. 또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면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발생이 더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런 그 여성 호르몬과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더 필요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. 잘 들었지?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고. 알겠습니다. 너무 힘들어.